등과 허리 쪽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만성 피로가 계속되고 마른 기침을 한다면 척추 결핵을 의심해야 합니다. 척추 결핵을 앓고 있는 청소년기의 환자들을 면담해보면 기상과 취침이 일정하지가 않고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하나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무계획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피로와 장기적인 요통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혈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직접 조리하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으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핵에 걸렸다면 반드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다시금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결핵. 건강한 생활 습관만이 혈액과의 질긴 악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봤습니다. 자, 결핵. 아까 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그런 증상들 의심이 되시면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선생님, 그 결핵은 전염병이잖아요. 네.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했는데 네. 뭐 피부 접촉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는 전염이 될 수 없나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핵은 환자가 하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나오는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던 식기나 의류, 침구류 이런 것들을 환자하고 같이 사용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런 접촉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안전사고. 산업안전사고 제로를 향한 특급 프로젝트. 위기 탈출 넘버원, 안전 만들기를 선택하다. 떴다, 안전만 대리. 계속되는 구력에도 넘버원 공업사에서 끈질기게 버티던 안전만 씨.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사회생에 본인의 업무인 안전관리과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과연 안전만 대리의 앞날은 이대로 탄탄대로일까요? 넘버원 공업사와 넘버투 공업사가 합병해 탄생한 넘버짱 공업사. 드디어 넘버짱 공업사로 이름이 바뀌었구나. 넘버짱! 안전만대리가 넘버짱 공업사로 바뀌는 첫날. 어머, 안전만대리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안전관리과 대리로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되셨네요. 안전만대리님! 야, 역시 소문대로 멋지십니다. 어, 그렇습니까? 넘버투 공업사에서 온 직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잘 지켜주실 거죠?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안전만 아닙니까? 사고 날 때도 안전만, 넘어질 때도 안전만, 안전만 아니겠습니까? 환영을 받으며 한껏 들떠있는 안전만대리. 언니는 어디 갔지? 저리야! 전이야!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안전이를 찾는데 전이야! 안 대리님! 응? 아니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왜 혼자 아시죠? 이번에 합병 문제 때문에 간판 싹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 도장 작업한 거예요. 잘했죠, 잘했죠. 아, 좀 쉬엄쉬엄 하고 그래. 걱정돼서 그래. 전 괜찮아요. 좋습니다. 스스로 크게 놀라는 안전만 대리. 그것은 바로 안전 씨 얼굴에 생긴 붉은 반점들 때문이었는데. 저리야! 저리야!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저리야! 이거! 스티븐스 존슨 주먹을 아냐? 그게 뭐예요? 어머, 정말! 이거 스티븐스 존슨 주먹 같은데요? 스티븐슨 존슨 주문건이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독성 물질로 인한 피부 혈관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란 말이야. 이런 T
TCE 같은 화학물질로 작업하는 작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질병. 아우 얼굴 어떻게 이거. 일단 작업장에서 빨리 멀리 옮기자고요. 네. 자, 야 전이야 일어나. 네. 야 일어나고 다리가 다친 건 아니잖아. 전이야. 일단 안전만 대리와 동료들은 안전희 씨를 작업장에서 멀리 옮깁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피부 점막이나 잇몸 등에 작은 물집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막이 덮이면서 진물이 나기도 하고 궤양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전신에 출혈성 발진이 나타나거나 결막염, 광막궤양, 비염, 코피 등이 동반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한두 달에 죽을 확률이 높고 매우 치명적인 질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전이야 다음부터는 이 화학물질 스프레이로 일할 때 특히 TCE 같은 그런 물질로 이 도장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꼭 착용하라고. 알겠지? 맞아요. 필수라고요. 필수. 그렇습니다. 안전희 씨가 화학물질 스프레이로 작업을 하던 그때 이것만 했더라면 스티브 존슨 증후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 그렇다면 화학물질로 도장 작업 시 보호복 장갑 외에 스티브 존슨 증후군을 막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로 도장 작업을 할 때 보호복 그리고 장갑 외에 스티브 존슨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죠. 저 가정에서도 가끔 왜 이렇게 락커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많이 인테리어 한다고들 많이 그냥 쓰시고 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알고 봤더니 꼭 이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생각. 네, 그냥 그게 답이에요. 쉽게 그게 답이에요. 네. 지금 안전희 씨 작업할 때 이 마스크 착용했고 보호복, 장갑 다 있는데 뭐가 없겠습니까? 예? 그냥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워낙에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해요. 얼굴 전체를 덮어줘야 되고 피부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로 인한 호흡에 곤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해서 방독면이 군인들만 착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정답은? 방독면까지 해야 되나요? 워낙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방독면까지 착용해야 된다. 맞나? 뭐 음악이 나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요? 방독면! 방독면이 아닐 텐데. 아니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난 그 용어를 대야지만 맞추는 줄 알았는데 방독면이라고 했는데 정답인 거 보니까 오늘 담당 PD님이 급하신 일 있나 본데요. 방독면 있어요. 이게 워낙 빨리 맞춰가지고요. 네. 저도 다음 개편 때 위험하겠는데. 떴다 안전만 대리. 도장 작업을 하던 안전희 씨 얼굴에 나타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하지만 작업 중 안전